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대학생들이 저렴하고 또 빠르게 한끼 식사를 때울 수 있는 곳이 바로 학생 식당이죠. 그런데 이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네, 요즘 대학 학생 식당들은 외부 음식점들과의 경쟁이 밀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자세한 내용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대학교 법학관 안에 위치한 학생 식당. 교수휴게실을 같은 층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달 문을 닫았습니다. 학교 측의 일방적인 식당 폐쇄로 학생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바로 옆 건물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이 있지만 가격이 많게는 3배 정도 비싸 이용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저쪽 들어서면서 싼데 없어지고 학생이라서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좀 되게 비싸잖아요.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내부의 식당은 최근 밥값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제공하다 보니 적자가 계속 커진다는 게 이유입니다. 한 1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외부 업체들 많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그 이용자는 고정돼 있는데 줄게 되죠, 매출은. 게다가 오는 11월 개관하는 도서관 건물에 빵집과 음식점이 대규모로 입점할 계획이라 학생들의 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들은 그 아무래도 좀 맛이 더 좋은 그런 상업시설, 네, 음식점에 이제 많이들 가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생협에 이제 학생들이, 네, 가지 않게 되면서 아무래도 매출이 감소되지 않을까.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하던 학생 식당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캠퍼스에 상업시설이 들어서며 학생들의 수요가 줄고 학교 측에서도 돈이 안 되니 운영 우선순위에서 밀려 이중고를 겪는 겁니다. 상업시설로 인해서 대학 내 물가는 이미 상당히 올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물가가 오른 문제랑 더불어서 대학 내에서도 그런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그 주체와 부담할 수 없는 학생들 간의 어떤 위화감 조성, 소비 문화의 어떤 위화감 조성, 이런 문제가 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카페와 식당으로 채워진 대학 캠퍼스. 싸고 건강한 식사를 할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EBS 뉴스 이수민입니다.